소정 씨는 그리고 네. 제가 아이돌 시절 활동이 겹쳤었는데. 네. 근데 우리가 사실 뭐 직접적으로 만나거나 막 이런 적은 없지 않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너무 대선배님이셔서. 뭘 대선배님이요? 아마도 제가 이렇게 땅을 보고 지나가지 않았을까. 2012년 아닌가요? 네, 12년, 13년입니다. 13년? 네. 9, 10, 11, 12, 4년 차이 나네. 그러면 거의 절여야 되는 수준이니까. 아, 그래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소선배 느낌 나는데. 네, 중선배 요즘, 정도는. 아, 그래요? 네네. 아, 요즘에 또 너무 많이 네. 그 차이가 나다 보니까. 네. 그렇죠. 사실 뭐 친구죠. 네. 네. 저는 18년 데뷔인데. 우와, 네. 진짜? 네. 되게 오래돼. 이렇게 오래된 거 같지? 아까 절 안 하시던데. 가오 씨는 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또 원래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가오 씨는 이제 중년 가수 어떤 그 여유가 보여요. 정말요? 그래요? 네. 네. 라이브 할 때도 진짜 저번에도 그랬지만 어송 포유 부르실 때도 그냥 아우 나 가오야. 그러니까 이름이 아, 이름이 굉장히 되게 잘 어울리시네. 가오야. 나 가오야. 이런 최근에 그 소정 씨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셨는데 네. 아주 쟁쟁한 실력자들 사이에서 최종 4위라는 아주 값진 결과를 얻으셨거든요. 와우. 기분이 어떠셨어요? 아, 저는 좀 너무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은 게 아닌가 해서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아주 아주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 오디션 프로그램은 그럼 어떤 계기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죠? 사실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보여주고 싶은 무대나 음악들이 많았는데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노래를 할 수 있는 무대를 찾아서 나서려면 네. 그런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돼서 네, 싱어게인에서 무대를 많이 보여드렸죠. 아, 그렇군요. 아, 그 가오 씨도 오디션 프로그램 나가본 적 있어요? 근데 오디션 하니까 저는 네. 몇 년 전에 입시를 한참 봤어가지고 네.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입시 좀 저 많이 떨려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런 시험 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보러 다니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오디션 프로그램 좀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근데 지금은 전혀 긴장 안 하잖아요. 아니 오히려 이렇게 편한 자리에서는 편한데 약간 심사 받는다라는 거 있잖아요. 아 그거 맞아. 점수 네, 그거. 아니 맞아. 너무 아니, 보는 사람도 떨려요. 아 소정 씨 솔직히 안 떨리죠? 많이 떨리죠. 많이 떨려서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야, 결과 그러니까. 나올 때 그냥 받아가지고. 아 심사해 주시는 분들은. 네. 아. 그게 진짜 네. 참가자도 아닌데 떨린다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신기하잖아요. 맞아요. 아니, 본인은 얼마나 떨리겠어요. 맞아요. 공감 능력이 되게 높으시네요. 어 맞아요. 이렇게 달리기 네. 전 느낌 맞아요. 달리기 초등학교 때 그 총 쏘기 전에 그 느낌이 계속 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야 그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가수들 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오디션 프로그램 나가시는 분들. 맞아. 제일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해요. 네. 네. 갔다가 가기 전에는 굉장히 무섭고 떨리고 하는데 끝나고 나면 굉장히 네. 빨리 뭔가가 늘고 네, 얻어가는 게 많더라고요. 얻어가는 그래서, 게 많구나. 네, 그래서 좀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 뭔가 순간들을. 시간도 되게 빨리 흐를 것 같은데 지금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그렇죠. 아, 네. 무대는 생각 안 나는 건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심사 받는 도중에도 내가 뭘 한 건지는 일단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적응이 그냥. 안 되는 어떤 떨림인 것 맞아요. 같아요. 아, 참. 자, 두 분을 환영하는 영수 가족들의 실시간 반응을 한번 보고 갈게요. 홍정민님께서 오 아까 원숭이 한 마리 왔다 갔죠? 잠깐만 홍정민이 경고입니다. 아 이제 경고 한번 세게 하나 나갑니다. 저희 어송 포유. 네. 아 저 이거 잘할 수 있어요. 차에서 혼자 잘해요. 아 그래요? 키가 근데 사실 솔직히 가오 씨가 키가 많이 높아. 그래가지고 부르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약간 제 키로 하면은 지나간 날 있지만 이렇게 하면은 할 수 있어요. 오 했다! 고마워요! 진짜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가오 씨 원래 키가 뭐죠? 한번 지나간 날이지만 한번 해보시면 안 돼요? 지나간 날이지만 이 키였어요. 아 잠깐만 네. 괜히 시켰다. 너무 비교되잖아요. 너무 비교. 지나간 날이 비슷해. 오와 그거 A song for you 한번 해주세요. A song for you. 와 진짜 이 의미였어요. 자, 저 갑니다. 네. 저 갑니다. 저 가수 출신이야. 그 서브 보컬. 잠깐만. 진짜 그래도 서브 보컬 너무 대단해요. 그러니까 두 분이 너무 노래 잘하니까 제 얼굴이 갑자기 진짜 빨개지는 느낌 확 온다 진짜. 얼굴 다르는데. 아! 여기에요? 네, 네. A song for you. 오, 잘하시는데요? 잘하시는데요? 네. 잘하시는데요? 지금 되게 땀났어요. 네. 정말로 얼굴이 빨개지셔서 진짜 부끄러워. 아 진짜 저 이렇게까지 안 부끄러운데 아주 약간 고수 두 분을 이렇게 앉혀놓고 약간 그 피레미가 약간 노력하는 느낌이 나가지고 갑자기 민망했어요.